20세 이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보험설계사는 단독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어느 보험설계사는 혼합으로 두 개로 혼합으로 가입을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DB, KB, 현대, 흥국, 농협 서로 말이 틀린데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보험왕님 도와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린이 보험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20세 전후로 설계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20세 전이라면 현재 가성비 좋은 DB손해보험으로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금 지급이 매우 깔끔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수술비 보장이 제일 좋은 DB손해보험을 하여 암과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수술비를 포함해서 넉넉히 구성을 단독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전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요. DB손해보험으로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딱 좋으시고요. 제가 그 전에 20세 전에 DB손해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은 플랜으로 위에 링크해두었으니까 위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20세 이후부터 30세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요즘에 매우 핫한 DB손해보험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요. 다시 부활한 농협손해보험의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보험으로 중복해서 부족한 부분, 암과 뇌혈관, 허혈성, 거기다가 유사암까지 넉넉하게 추가 보완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DB손해보험이 제일 저렴하긴 하나 20세 전에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20세 이후로는 단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 매우 크나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농협손해보험,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보험으로 암 2,000, 유사암 2,000,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으로 구성하시면 전체적으로 암진단금 5,000, 유사암 진단금 3,000, 뇌혈관 3,000, 허혈성 함성, 거기다가 수술비 보장이 가장 좋은 건 DB손해보험,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DB손해보험으로 보완하시면 딱 좋다는 겁니다. 베리꾸! 자, 다음은 혼합설계 중 좀 더 저렴한 시속플랜을 원하신다면 제가 B플랜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B플랜으로 예전에 가입을 많이 시켜드렸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DK조합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암 3,000,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거기다가 유사암진단금 2,000, 그리고 수술비는 DB손해보험으로 매회 지급이 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생명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쓰는 제한절개, 임신출산 관련해서 또한 치액, 요실금 모두 다 보장이 되는 DB손해보험으로 수술비 보장을 보완하시면 딱 좋다는 겁니다. 매우 괜찮으시죠? 그럼 가입서류서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예시표는요, 30년나 90세 만기예요. 90세 만기 여성 25세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본 계약이죠. 상해 후유장해 3%부터 100%까지가 최저 100만원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10만원, 거기다가 암진단금 3,000만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각각 1,000만원씩 구성을 했고요. 질병수습이죠.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보장 내용으로 30만원 회당이에요. 그리고 106대 질병 수술비와 여기에 보시면 질병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 1종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5종이죠 1,000만원까지 되는 구성으로 제가 해드렸고요. 여기다가 상해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50만원 구성으로 해드렸어요. 또한 상해의 종수술비가 없으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매회 반복적으로 5종 시에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구성이 모아서 57,578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매우 만족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유사암 진단금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다소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으로 보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계약이죠.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3,000만원 구성이 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암진단금이 2,000만원, 또한
또한 유사한 진단금 2천만 원을 통크게 보장이 가져갈 수 있고요.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2천만 원씩 거기서 또 2대 수술비가 뇌혈관이나 아니면 허혈성으로 수술 시에는 각각 1천만 원씩 구성이 되는 게 모아서 보험료가 34,320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D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구성이 매우 좋을 듯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5세 여성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30년 납 90세 만기로 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납입 기간이 길게 해서 보험료는 낮추고 중간에 납입 면제 혜택을 누리시라고 보험료 기간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보장 내용이 매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실속플랜 B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B플랜은 A플랜에 비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데요. 3대 진단금이 좀 더 저렴하다는 그 부분만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은 역시 25세 여성 기준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30년 납 90세 만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는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이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매우 좋기 때문에 DB손해보험으로 퍼스트 먼저 가입을 하시라는 거죠. 자, DB손해보험의 기본 계약은 상해 후유장애예요. 100만원 구성해 드렸고요. 역시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10만원 그리고 여기다가 암진단금 특약이죠. 아까 전에 A플랜은 암진단금이 3천만원인데요. 여기 B플랜은 암진단금이 2천이에요. 유사암진단금 1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각각 1천만원씩 구성이 되시고요. 질병수술비 106대 질병 1호죠. 그리고 상해수술비와 상해 1호종 수술비가 모두 합쳐진 금액이 52,598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KB손해보험은 실속플랜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가입하는 B플랜인데요. 여기서 보면 일반 상해 후유장애가 1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상해 후유장애 역시 20%부터 100%까지예요. 100만원.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이 2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암진단금이 1000만원, 유사암진단금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1000만원씩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납 90세 만기예요. 암, 뇌졸중, 급성,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까지 납입 문제가 폭넓게 보장이 되시는 금액이 15,389원에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다른 분이 보시면 이거 갱신형으로 착각한데요.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되고요.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최저보험료 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되는 만원의 행복 플랜이 있기 때문에 15,389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입서에서를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엑셀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 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25세 여성이고요. 1급 기준으로 3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납입 후 10% 환급형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어요. DB 손해보험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계약은 각각 100만원씩 구성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3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1천만원씩. 일단은 3대 진단금이 20세 넘으면요. 1천만원씩밖에 가입이 안 돼요. 유사암이랑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요. 그리고 나머지 수술비는 제가 고루 넣어드렸는데요.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상해 종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106대 특정 질병 수술비가 다 합쳐서 57,578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유사암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인데요. 이 부분들은 NH 농협 손해보험을 제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암진단금 2천만원, 그 유사암진단금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씩, 그리고 2대 질병 수술비가 각각 1천만원씩 구성이 된 게 30년 납 90세 만기로 34,320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합계는 91,898원인데요. 매우 괜찮으시죠? DB 그리고 NH 농협손해보험의 구성 어떻게 보면 농디 플랜인데요. 최고급 플랜으로 1번입니다. 1번. 자, A플랜은 이 모든 게 보험료가 91,898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자, 여성분들만 설명해드리면 남성분이 서운해하잖아요. 남성분은 보장이 똑같은데요. 보험료는 102,029원이 나와요. 일단은 DB손해보험으로 남성 25세 남성 기준으로 57,107원 그리고 농협손해보험으로는 44,922원이 나온다는 거죠. 총 합쳐서 102,029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25세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9,000원 좀 더 높게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A플랜이죠. 최고급형 플랜으로 하시면은 최대 암진단금 5,000, 유사암 3,000, 뇌혈관 허혈성 3,000씩 거기다가 2대 질병 수술비가 각각 1,000만원씩 되니까 2대 질병
진단받고 수술을 하시면 각각 4천만 원 보장이 되는 셈이네요. 여기다가 수술비 매회 반복이 되고 요시금, 치액, 제한절개, 그리고 생명보험의 약관, 그리고 관여, 비관여 구분 없는 DB 손해보험의 막강한 수술비 플랜으로 혼합을 한 게 모든 게 모아서 102,029원, 남성 기준이죠. 여성 25대 기준으로는 91,898원으로 저렴하게 가입되시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A플랜에 대해서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 분에게는 제가 당당하게 B플랜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B플랜에 일단은 DB손해보험은요, 내용은 같고요. 암진단금이 3천이 아니고 2천, 유사함이 1천만원, 내혈관 활성이 각각 1천만원씩, 그리고 상해와 질병수두비 똑같고요. 종수두비, 그 특정 질병수두비도 똑같은 게 일단은 25대 여성 기준으로는 52,598원으로 구성이 되시고요. 남성 25세 기준으로는 보장 내용이 똑같은 게 51,037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성비 가장 저렴한 KB손해보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희망플러스 보험인데요. 일단은 기본계약 100만원 똑같고요. 암진단식 1000만원, 유사암진단식 1000만원, 그리고 내혈관 활성 진단시 각각 1000만원씩. 그래서 두 상품 모두 다 가입이 되는 게 아무래도 암진단금은 3000, 그리고 유사함은 2000, 내혈관 활성 진단금은 각각 2000만원씩. 수술비는 가장 막강한 최강 조합인 DB손해보험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5,389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남성 25세 기준으로는 16,496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모아서 여성 25세 여성 기준으로는요, DB, KB, DK 조합이죠. B플랜이에요. 2번 플랜으로는 총 합산 납입보험료가 67,987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25세 남성 기준으로는 67,534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암 3,000, 유사암 2,000, 그리고 내혈관 활성 2,000, 그리고 수술비 D로 이 모든 게 합쳐져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금액이 달랑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한 회사로 가입을 하는 단독으로 설계했을 때 보험료나 거의 비슷한데요. 보장 내용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DK, DB, KB 조합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20대 이전의 가격이 아니면 단독 하나도만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DB 손해 보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대 이후의 가격을 비교하면 유산 1000만원, 내가 1000만원, 그리고 활성 진단도 1000만원. 바로 납입 내고 가입 되게 합니다. 그래서 노동 손해 보험에 아주 파워풀한 진단금으로 유산 진단시 2000만원, 내혈관 2000, 활성 2000, 고효 A플랜으로 추천해드리고요.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에서 부담이 되게 되면 비교하면 취소 견적 B플랜으로 해서 유산 1000만원, 활성, 내혈관 각각 1000만원씩, 거기다가 수술비까지 KB 손해 보험으로 얹어서 가입하시면 가성비 대비 취소 있게 가입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세 이후에 가성비 좋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 부탁드려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자꾸 흥구하지 얘기하는데 혹시 보험 청구해봤니?